오징어 게임의 세상 속으로 오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여섯 가지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목숨을 건 게임을 설계하신 분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기획한 건 2008년에서 9년 이쯤에 사실 기획을 했었어요. 좀 더 한국적이고 게임들로 이런 서바이벌을 다룬 작품이 하나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공간들을 비주얼을 만들어 갈 때 관객들이 오징어 게임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을 조금 같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첫날 아침에 이제 세트장을 들어가면은 사진 찍기 바빠요. 굉장히 몽환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본을 보면서 이 장소는 좀 이런 그림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가보면은 전혀 생각했던 느낌하고 다른 되게 황홀했어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간 순간 판타지적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순간들이 있어서 사실 기대와 상상을 한 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비주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모든 게임을 통과하신 우승자에게는 456억 원을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은 그 70, 80년대에 골목길에서 했었던 아이들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의 어떤 그 일러스트를 참고해서 로봇을 만들게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이기도 하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놀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시에 또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엔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장 첫 번째 게임으로 삼았고요. 거의 군중신이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아 보이는 저 사람들의 간절함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무궁화 게임을 한다는 저 퍼포먼스가 굉장히 놀라운 정도로 멋있었어요. 두 번째 게임은 뽑기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뽑기가 뒤에서 계속 그 뽑기 선생님이 뽑기를 찍으셨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현장 세트에서 뽑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감독님이 원했었던 철탄 뽑기 오브제를 좀 만들기 위해서 뽑기 달인을 좀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설탕을 이렇게 뽑기 그 오브제를 만들고 소품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을 좀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느꼈을 법한 그 게임의 오브제를 잘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세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저는 실제 그 게임장 안의 공간과 거의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게 배우들이 진짜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것 같고 그 공간에 있음으로써 뭐 배우들의 연기가 조금이라도 더 실제로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뭐 당연히 소모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정서적인 부분이랑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누군가 죽어나가야 되고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심리적 판단들? 현장에서도 그 게임을 하는데도 그 동심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이겨야만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 미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네 번째 게임은 구슬치기입니다. 그 구슬치기라는 그 공간이 굉장히 리얼리티한 우리 옛날 뒷골목 같은 우리가 살던 그 대문 앞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희한한 향수와 함께 오는 이상한 긴장감? 구슬치기도 저도 했어요. 어렸을 때 해서 그 생각도 나고 그 구슬치기 하는 그 내용 속에 인간의 허위와 진실성, 그 인간성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공력을 들였던 세트이기도 하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는데 석양을 어떻게 표현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것 또한 가짜와 진짜의 어떤 경계에 있는 세트로 만들어보자 해서 삶과 죽음,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의 게임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징검다리 건너기를 할 때 실제로도 좀 무서웠던 게 그게 이 세트가 한 1m 정도 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강화 유리를 끼고 저희가 그 위를 이제 뛰어다녔었어야 됐어요. 생각보다 그게 1.5m 높이만 올라가도 좀 무섭거든요. 그 유리가 주는 또 불안감이 있어서 몸이 주는 그 자기도 모르는 경직됨과 그 공포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 높은 다리에서 점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몸에 표현이 돼서 실제가 주는 효과가 저희 세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은 처음과 끝의 공간이 같아요. 처음과 끝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었으면 했고요. 장치적인 것보다는 이 둘의 인간적인 싸움이 더 중요했고 이 공간에서 주는 그 동화적이면서도 약간의 기괴한 느낌을 살리면서 마지막 게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 선하고 내 마음이 항상 순진하고 착하고 남을 위해 돕고 그랬었던 그 어렸을 때 그 심리를 끄집어 온 다음에 그 심리를 갖고서 이 무시무시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다들 승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 승자가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내가 승자가 아니고 또 패자일 수도 있는 오징어 게임도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남은 건 거의 절망과 공포와 분노와 슬픔밖에 없어 보이는데 마치 그들이 밖에 있던 바깥 세상과 똑같이 뭔가 그래도 그 와중에 잃지 않는 인간성 그것에 대한 희망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보시는 분들한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선 사람들이 보이는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 오징어 게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